네, 와, 다시 한번 우리 한식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어 진짜 잘생겼네요. 너무 잘생기지 않으셨어요? 아니, 와, 아니 목소리는 뭐 당연한 거고, 어 진짜 잘생기셨어요. 아 예? 잘생기셨는데 왜 저한테 그런 말씀을? 예, 네, 그런 얘기는 서로 자주. 아 예. 알겠습니다. 아니 일단은 아 진짜 저는 솔직한 말로. 대한민국 남자라면 환희 씨 노래를 안 불러본 사람은 없을 것 같고 안 따라해본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그죠? 네. 네. 아니 저도 이제 그 뭐 거의 뭐 라스베이거스만한 그런 필리핀에서 제일 큰 네. 그런 호텔이라고 이제 뭐 들었는데 사실 제가 그 게임 같은 건 사실 안 해서 네네. 와서 하진 않았는데 네. 제가 보통 뭐 이렇게 공연하는 전날에 안 나오거든요. 네. 어제는 1층에서 다 돌아다니면서 다 구경했어요. 그러니까 저랑 똑같거나 이 사람 마음이 사람 마음이 다 똑같나 봐요. 예, 예, 맞아요. 예, 왜냐면 예. 아무 게임 안 해도 그냥 네.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자체가 기분이 좋잖아요. 기분도 좋고 사실 그렇게 크게 기대는 안 했었는데 너무 네. 좋아서 야 굳이 베가스를 갈 이유가 있나. 그러니까 일단 아니 네. 또 창문을 딱 이게 보면 커튼을 치니까 어제 밤에는 몰랐어요 사실. 아 밤에. 예, 밤에는 안 보여서 몰랐는데 오늘 일어나서 열었는데. 네. 오 내가 어제 온 데가 맞나 그래서 너무 좋아서. 그러니까요. 예, 예. 낮과 밤이 완전 또 색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환희 씨도 정말 매력의 거의 끝판왕인 것 같아요. 예. 감사합니다. 아니 얼굴 잘생겼지 노래 잘하지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?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건 총각이지. 아. 아니 저 총각. 아 본인이 총각인지 몰랐었어요? 아니 알고 있었죠. 예. 갑자기. 아, 우리만 아는 거였어요? 무대에서 총각이라고 말씀해 주신 분은 처음이랑 지금 아니 너무 부러워서 그래요. 네? 저도 잘 살고 있지만 아, 예, 아니, 부러워서 잘 살고 계신 거 많이 봤습니다. 예, 예. 자 아무튼 정말 이 밤을 여러분들 정말 완전 황홀하게 만들어 주실 우리 환희 씨. 네 오늘 정말 제가 아까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사실 저도 계속 따라 해봤는데 저 같은 목소리는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. 근데 계속 따라 하다가 성대결절이 많이 나거든요. 우리 환희 씨의 그런 노래 부를 수 있는 팁을 잠깐만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? 우리 남자분들 저는 만나면 꼭 한번 네. 팁이요? 아니, 네. 사실 한 번만 내 네. 잘못하면 할아버지 목소리 나요. 우리는 네. 한 번만 내 맘을 들어줘. 근데 환희 씨가 하면 다르단 말이에요. 아니 그게 이제 사실 이제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. 예. 진짜 가슴 아파도 진짜 이게 진짜 아픈 사람이 부른 것 같아. 네? 근데 환희 씨가 가슴 아파도 한 번만 네. 가슴 아파도 가슴 아파도 가슴 아파도 아 이게 다르잖아요. 네. 팁 하나만 좀 네. 팁이요? 와 이거 그냥 야 이거를 예 너무 갑작스러웠나요? 예 노래 부르는 팁 사실 저는 이제 그 직업이 가수니까 네네네 예,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이게 듣는 분들도 이제 공감할 수 있도록 예저 왜냐면 아픈 노래라고서 제가 아픈 것처럼 부르면 안 되니까 아, 예. 공감할 수 있게 부르는 게 이제 연습이 돼 있다 보니까 그게 네. 되는 것 같아요. 예. 알겠습니다. 아 전혀 제가 원했던 답이 아니었는데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. 아무튼 저는 그냥 따라하지 않고 정말 감상하는 거에 정말 만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정말 이 아름다운 밤 아주 멋진 곡으로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제가 미리 뭐 말씀 못 드리겠어요. 하나하나 정말 아름다운 밤을 만들어주신 우리 환희 씨입니다. 끝까지 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네, 네. 여러분 끝까지 잘 부탁드린다고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저는 이제 다음